자, 그 다음 뭐냐면 a분의 b 곱하기 x가 유한초소가 되는 x의 값이라고 나왔네. 그치? 핵심 문제에는 분수 42분의 5 곱하기 x가 유한초소로 나타내어질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자, 그럼 42분의 5 곱하기 x가 얘가, 자, 앞에 보세요. 자, 42분의 5 곱하기 x, 요놈이 뭐가 되고 싶어? 유한소수가 되고 싶어. 자, 그러면 요 42를 소형축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2 곱하기 3 곱하기 7 분의 얼마? 5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요거에다가 x라는 숫자를 곱해서 얘가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요쪽에서 누가 보기 싫다는 얘기? 3이랑 7. 이쪽에서 3도 보기 싫고 7도 보기 싫다는 얘기세요. 21 나오면 그러니까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1. 21이 되면 되는 거죠. 혹은 42가 되면 어때? 네, 되긴 되는데 가장 작은. 그치? 어, 되긴 되지. 네.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63. 그러니까 얘는 21의 배수들이면 다 되는 거야, 그치? 네.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나는 얼마? 21. 21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될 거고, 혹시나 이 문제가 뭐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얼마야?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 네.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나는 요거 84. 뭐 얼마? 84. 요 정도 대답해주면 네. 어, 된다는 얘기. 그치? 네. 자, 문제에 보면 자 2번하고 6번하고 두 개를 볼 건데, 자 140분의 x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대요. 2번입니다. 자 140분의 x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대요. 자 140분의 x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지금 140분의 1에다가 x를 곱한 거잖니. 그치? 네. 어, 그럼 140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야?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7. 그럼 이 정도 되지 않겠니? 네. 그치? 이거분의 x. 그 x는 뭐가 되는데? x. x는 여기서 누구를 없애줄 수 있는? 7. 7을 없애줄 수 있는 7의 배수면 되는 거야. 7도 되고, 14도 되고, 얼마? 21도 되고, 뭐 이런 숫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치? 이해돼? 네. 이해되니? 인준? 이해돼? 될 듯 말 듯? 자, 얘는 7을 없애줘야 돼, 7을. 7이 없어져야 유한소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가 약분을 시켜가지고 7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7, 14, 뭐 21 이런 숫자가 되면 된다는 얘기. 그럼 얘 어때요? 돼. 괜찮지? 얘는? 돼요. 7, 5, 35. 7, 5, 35. 7, 3, 21. 얘는? 2 곱하기 5인데, 어, 얘는 7을 없애줄 수 있니, 없니?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지. 그지? 네. 얘는 7 곱하기 4. 그지? 얘는 7 곱하기 1. 그지? 그니까 얘는 전부 다 7의 배수니까. 여기 밑에 있는 7을 없애줄 수 있는 놈이고, 어, 결국 여기는 세 번째 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네. 자, 6번입니다. 자, 90분의 7에 어떤 수 x를 곱해서 자,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는데, 뭐,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x가 뭐야?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갖다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지. 얼마니? 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5 분의 7이지. 네. 여기다가 어떤 수 x를 곱하는 거야? 어떤 수 x를 곱하는 거야? 이 전체에다가.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그럼 얘는 지금 뭘 없애줘야 돼? 3의 제곱. 2는 뭐 상관없지. 네. 3의 제곱 어때? 얘 없어져야 되는 놈이야. 그치? 얘 5는 살아있어도 괜찮지. 네. 그니까 X는 뭐의 배수? X는? 9의 배수. 3의 제곱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니까 9의 배수라는 얘기야.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물어봤으니 난 뭐라고 대답해주면 돼? 18. 18.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다. 네.